주문과 동시에 나온 주꾸미 볶음. 초벌하지 않아 주꾸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느낌. 주꾸미밖에 없는데. 아직 버섯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세세. 네. 너무 심하게. 네, 익히니까. 맞아요. 까다로운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꾸미 맛은 어떨까요? 와, 아, 되게 매울 것 같아, 저것도. 좀 냉동해서 좀 녹여서 깨끗이 손질해 놓은 그런 상태의 그냥 양념. 주꾸미는 어디 거예요? 신선도는 좋은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해물에 비교할 수 없어요. 주꾸미에 살가 터지면서 딱 입에서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쫄깃쫄깃보다는 흥글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씹는 맛이 탕탕 느껴지죠, 그죠? 통통 느껴지는. 다른 집에 비해 채소가 거의 없었는데요. 양념 맛은 어떨까요? 저희도 국물이랑 이렇게 수저로 해서 떠먹는. 떠가지고 이렇게 밥에 비벼가지고. 매운, 상당히 매우면서 단맛이 입안에서 딱. 기본적으로 고춧가루, 마늘, 고추장, 그다음에 간장. 청양고추가루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매운맛을 캡사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양고추가루. 청양고추가루 맛? 네. 이 매운 게 걸쭉하게 매운 게 아니고 아주 쭉한 매운맛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땡기는 매운맛? 여기에서 인공적인 캡사이시는 이게 아니라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그 진짜 매워서요. 자극을 시키면서 더 먹게끔 하는 맛이네요. 주꾸미 맛을 참 살려주는 양념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주꾸미를 위해서 탄생된 양념 같아요. 볶음밥이 빠질 수 없겠죠? 매콤한 주꾸미 한 끼 볶아진 밥의 맛은 어떨까요? 아, 저 올려 먹어야죠. 저 콩나물과 볶음밥에 주꾸미 아까 잘게 썰어줘가지고 씹히면서 그다음에 콩나물 넣어주시니까 아삭아삭하게 같이 씹히니까 더 맛있네요. 네. 이 집은 스트레스 확 빠질 때 먹으러 오는 집. 혼자 외로울 때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거 먹으러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청양고추를 사용한 매콤한 양념과 탱글탱글한 주꾸미가 잘